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를 놓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실한 의회 해외 연수,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주 시의원들이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의원 13명이 호주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나흘 전엔 의원 17명이 유럽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일정을 살펴봤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세 차례 토론도 하고 사전 심사까지 마쳤다고 하지만 외유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광 코스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걸 다 가르칠 수 없죠. 솔직히 입장에서. 왜냐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연수 비용으로 의원 한 명에 많게는 몇백만 원씩 세금이 지원되다 보니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외유성 연수 논란에 전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가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의장단 몇 분, 관광 전문가, 언론, 기자,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그분들이 준 걸 가지고 연수 일정과 방문지를 관련 전문가나 기관 등에 맡기고 시민과 사회단체로부터 미리 검증을 받는다면 내실을 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의원을 만난다든가 또는 어떤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려면 사전에 계획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어쩌면 석 달, 넉 달 전에 이미 벌써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연수를 마친 뒤에도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평가회를 해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이듬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